저는 그것만 봐도 얼굴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소비자들 중에서 오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그걸 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보통 따갑다고 하고 얼굴을 문질렀더니 지금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마케팅 네. 입장에서는 그게 그쵸. 안 통하는 얘기니까 그거를.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우리 피부에 닿는 화장품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서 오늘은 제가 화장품 공장에 왔습니다. 이제 또 제품들이 네. 다 표준품. 여기는 다 표준품이. 용기는 이렇게 생겼고 내용물은 이렇게 당기고 캡은 이렇게 생겼고 저 이제 펌프에 캡은 이렇게 당기고 이거를 케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제품이 구성돼 있다. 네. 이게 하나의 표준품이에요. 아. 그래서 다음번 작업할 때 이거를 딱 얹어놓고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화장품은 되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에 쓰일 수 있는 원료가 만 가지 이상의 원료가. 아. 원료가 만 가지 이상 되는데 그 만 가지 이상 되는 원료 중에서 어떤 원료는 그 소비자가 민감한 피부나 알레르기가 있는 피부에 그 소비자들은 안 맞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소비자하고는 트러블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미백 제품이다 아니면은 그 주름 제품이다 해서 기능이 있는 그런 원료를 조금 많이 넣었어. 효과를 위해서 많이 넣었어. 그러면 일반인들은 별 문제는 없는데 민감한 피부 있는 사람은 따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저도 집에 그 네. 미백 앰플이 하나 있는데 저는 잘 맞는데 언니는 맨날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따갑다고 하지? 근데 다른 화장품도 따갑다고 그러고 미백 뭐만 쓰면 네. 그러니까 언니가 그거는 이제는 미백에 해당하는 원료가 조금은 안 맞는 아.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일단 약한 게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약간 보습 위주로 조금은 쓰시는 경우도 더 나을 거예요. 보습을 사실을 잘 줘도 미백의 효과는 훨씬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미백 성분이 있는 거 보습 플러스 미백을 이렇게 보통은 주는데 미백의 그런 장점인 부분은 이 보습 원료라도 꾸준히 잘 쓰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활성이 되기 때문에 까매지는 게 좀 없죠. 저도 그 막 그래서 화장품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것만 바르면 얼굴에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상당히 저기 이 소비자들 중에서 오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소비자들이 천연이다라고 네. 하는 거를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천연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속에서 나온 거를 분리를 해서 이것도 천연이에요. 분리만 했지 내가 가공을 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요거를 뭐와 뭐를 섞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나왔어. 그런 건 인공이죠. 이게 자극적이냐, 인공이 더, 저 천연이 더 자극적이냐, 그거는 물질마다 다른 거지. 절대, 양재물처럼 그, 저기 뭐지, 지푸라기를 태워서 천연스럽게 만든 게 양재물도 그게 양재물이죠. 이거 독성, 독극물이죠. 그러니까 천연과 인공에 해당하는 독성의 비교는 절대 이, 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고 화학을 한 사람들은 그 어떤 성분에 따라서 이게 독성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소비자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 성분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돼요. 맞아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절대 식물 성분은 다 안전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식물성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광물성 오일이 있어요. 네. 광물성 오일은 뭐냐면은 우리 미네랄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미네랄 오일하고 식물성 오일이 있잖아요. 네. 식물성 오일이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아 정말요? 비교도 안 되게 자극적이야. 그래서 그 클렌징 오일을 만들 때 네. 광물성 오일로 만들면은 굉장히 저 뭐지 잘 좋고 느낌도 좋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케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물성 오일로 만들었다 하면은 광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 식물성 오일로 만들었다 하면은 가격도 비싸지면서 자극적인 게 돼. 식물성 오일은 다들 구조 자체가 화학적인 구조 자체가 자극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물성 오일, 미네랄 오일보다. 그래서 그걸 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통 따갑다고 하고 얼굴을 문질렀더니 클렌징 오일, 예를 들어서 클렌징 오일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막 자극으로 왜 이거 비싼 거고 식물성 오일인데 왜 자극적이냐. 당연히 식물성 오일을 썼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죠.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베이비 제품을 만든 데가 존슨스잖아요. 거기에서 만드는 베이비 오일 있잖아요. 99%가 다 광물성 오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 우리 아기한테는 식물성 오일로 좋은 거를 해야 돼 해가지고 그 저 그걸로 하잖아요. 아기 울고 난리예요. 진짜. 네, 분명히요. 울진 뭐냐. 근데 지금 네.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마케팅 네. 입장에서는 그게 그쵸. 안 통하는 얘기니까 그거를 맞아요. 선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살때 뭐 천연이다, 뭐 식물이다 이러면 다 좋은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다 아는데 네. 그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소비자는 모르잖아. 네. 그렇죠. 소비자는 유기농 좋다고 천연오일 네. 좋다고 하고 맞아요. 식물성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각 제품의 각 원료의 종류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자극적이다 안 자극적이지 않다 그런 거지 네. 절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마스크팩은요. 1일 1팩 하면 좋다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예.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맨날 하는 게 괜찮을까요? 스킨로션 같은 경우는 한 이렇게 보통 따르면 한 2g, 3g 정도를 해서 얼굴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스크팩은 한 20g 내지 25g을 얼굴에다 하고 또 잘 날아가지 않게끔 막 시트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습을 좀 집중 케어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일주일 안 하다가 딱 했어. 그러면 네. 그 다음날 아침에 확실히 보습이 확 들어와 있어서 아침에 화장할 때 느낌이 확 좋아요. 근데 매일같이 하면은 그 느낌을 네.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일주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은 느낌은 확 오거든요. 근데 1인 1팩이라고 해서 보통 매일같이 이 보습을 주잖아요. 네. 좋죠. 좋은데 귀찮아서 점점 이제. 근데 또 마스크팩 중에서는 약간 그 자극적인 것도 사실은 있어요. 물론 약간의 저가 쪽이 좀 그런 면도 있는 거고 조금 고급스러운 제품들은 그건 조금 그런 면에서는 보습도 많이 주면서 괜찮죠. 근데 제가 볼 때는 1인 1팩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이틀이나 네. 3일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